자, 판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틀간이죠. 영강이에요. 조금 힘드셔도 아마 집중포화식 강의가 될 테니까 우리 세 가지를 확인하실까요? 지금 합격 수기를 또 읽고 왔더니. 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합격자분들께서. 기출은 완전 마스터가 되셔야 된다. 요거 강의를 통해서 7개년 40문항을 푸셨죠? 280문항. 6지문 정도를 잡으면 6, 8, 40, 한 1600지문이겠네요. 그다음에 조문에 충실한 암기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형법이나 헌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민법은 민법조문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개정과 부속 법령들이 함께 다 돼버렸죠. 요거 준비를 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개정 조문 특강을 하니까 지금 동산담보법 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2016년에. 그러면 그거는 일단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7월 달에 판례가 나와가지고 7월 달 판례는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게 출제 경향이거든요. 그럼 관련 조문들을 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나서 동산담보법 기출 영역을 살펴봤더니 변시에서 15년도에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여행 계약이 무조건 1순위죠. 공인노무사랑 법무사에서 대금 관련된 지문으로 싹다 내버렸습니다. 그 친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보증 계약 당연히 하셔야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요 관련 판례들도 질비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 자, 바로 쉬지 않고 3페이지 차례차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정리를 준비한다고 하실 때저 5개념 판례를 넣어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근데 이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미 기출된 것들 제가 체크를 다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서 미기출 뽑아내시는 겁니다. 미기출 뽑아내셔야 돼요. 미기출을 뽑아내시는데 16년 상반기 판례까지 함께 들어가셔야 되죠. 법행 미기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역 미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행 미기출 영역은 설령 사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다 하더라도 요거는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데, 나 이미 알고 있다 가차없이 삭제해요. 판례를 아예 삭제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요지만 남겨두고 본문 내용을 안 읽으시는 겁니다. 제목 보고 이 판례 어떤 건지 나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쟁점만 보고 OX를 생각하신 다음에, 인정 가부만 생각하신 다음에 본문 내용 안 봐야지. 혹시라도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충분히 꼬아낼 수 있는 그 지문만 체크를 해두고 가시면 되겠죠. 이래야 나중에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시면, 자, 아직 미기출이죠. 2010년 최신 판례. 자, 송금은행이 착오로 자금이 채 원인 관계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사실은 요놈은 교수님들이 아직 안 내시는 이유가 사례형 쟁점으로 더 많이 내고 계셔서 그래요. 사례집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사 그림을 이렇게만 확인해 두시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 병은행이 상계를 하려고 하는데, 상계를 한다고 하면 얘가 뭔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청구를 했으니까 대항 권한인 상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청구 권한이 뭐냐? 예금 채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송금은 얘가 했는데 예금 채권을 얘가 취득하는 거야? 예금 채권의 당사자 확정부터 들어가셔야죠. 동글뱅이 1번. 계약의 당사자 확정론이에요.
자, 두 번째 줄 볼드 바로 가겠습니다.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핵심 키워드죠.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키워드. 요거는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어요. 다른 영역대. 자,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기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동글뱅이 1번은 이미 타 영역에서 기출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핵심 키워드는 법률관계의 존부 무관입니다. 법률관계 존재한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 확정. 그러니까 예금 채권의 귀속권자죠. 법률행위의 귀속권자 등장. 법률행위 귀속권자 등장하니까 이제 동글뱅이 2번 우리의 수취은행께서 그 예금 채권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겠다. 그게 가능하냐? 동글뱅이 1번 원칙 허용입니다. 원칙 허용. 근데 조사 의무가 없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 예금 채권, 요놈이 수동 채권이죠.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 얘긴 즉슨 얘가 상계 들어갔더니 을이 먼저 이렇게 반대 재항변을 한 거죠. 야, 그거 내가 입금한 거 아닌데? 상계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거 입금한 거 아닌데? 라고 했더니 결론, 동글뱅이 2번. 야, 일단 괜찮아. 막을 수 있는 최종 항변이 요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 아닌데, 아닌데. 자, 제가 피날레 모의고사 해서 3번 문항을 넣어드렸죠. 3번 문항. 교수님들도 꼬아내면 요쪽입니다. 자, 그러나 송금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에게 반환 요청 핵심 키워드. 반환 요청 3페이지. 자, 반환 요청이에요. 마지막엔 요 표현 보시는 거죠. 반환 요청. 네,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차고 송금에 의하여 계좌 금원 입금된 사실을 인정 반환 승낙. 두 번째 키워드, 반환 승낙. 반환 승낙 하고 있는 경우 넘어가셔서 요거를 먼저 보세요. 넘어가셔서 볼드 처리된 거 보시면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반환 요청을 했고 반환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께서 대출금 채권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이다. 근데 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야 돼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볼드 처리된 거 이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까요? 직접 꼬아내면 요쪽을 꼬아내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막줄을 꼬아내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권남이다. 그렇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또 상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키워드를 선의랑 임의 제3자 압류 이렇게 두 가지 잡으시는 거예요. 반환 요청 반환 승낙과 선의 임의 제3자 압류. 그리고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반환 요청 반환 승낙 상계 X, 선의 임의 제3자 압류 상계 가능, 상계 동글뱅이. 그리고 나서 나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삭제해요. 너무 많이 봤다. 아는 내용 삭제입니다. 단 삭제함에 있어 이렇게 키워드만 눈으로 한번더 확인은 하시고요. 하시고. 자, 그다음에 판례 2번. 자, 요거는 출제 유력입니다. 출제 유력.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었던 신의칙의 파생 원칙 중 해제권 발생 사유로서 법정해제 사유 말고 약정해제 사유 말고 신의칙상 해제 사유를 끌어낼 수 있느냐. 판례가 요건을 설시했는데 동글뱅이 2번 암기사항이죠. 암기사항. 자, 의의 요건 인정 여부. 동글뱅이 2번 굳이 목차를 잡자면. 자, 확인해 볼게요. 계약 성립 당시 불변의 진리,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쌍방 불기책,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요세 번째 줄까지. 아, 법정해제가 안 나오는구나. 왜냐면 쌍방 불기책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니까 쌍방 불기책. 법정해제 사유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법정해제 사유가. 요게 판례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근데 그거를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거 민법의 대원칙이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대원칙. 자, 그러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주관적 개인적이 아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역시 아니다. 까지가 이미 07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에 더하여 6년 뒤에는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 법원 행시 특징이에요. 이러한 법리는 하면서 후단을 바꿔내죠. 계속적 계약 관계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행시 특징. 자, 근데 판례 3번은 이미 판례가 나왔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요거는 조금만 봐주실까요? 금기법에서 나왔다는 것 빼고는 판례의 특이성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행 규정과 신의칙이 충돌했다. 이 얘기인즉슨 합법성의 원칙, 그리고 신의칙이 충돌했으면 원칙적으로는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신의칙이 후퇴하는데 예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세법 관련 판례로 있었거든요. 헌법에서 있었어요. 조세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행규정을 조금 후퇴시키고 조세관행을 우선시킵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동글뱅이 1번에 요 표현을 썼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는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시켜서 무효주장,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된 것뿐입니다. 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신의칙을 다시 한번 우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원칙 후퇴인데 예외 합법성 인정. 합법성 희생.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기본 지식이 필요하시냐면, 지금 강행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뭘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강행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법적 이익 중에 법적 안정성을 더 깊게 도모한다는 거예요. 정적 안정이라고 하죠. 그럼 신의칙은 어떤 쪽 영역일까요? 구체적 타당성 도모죠. 왜냐하면 강행 규정을 뒀는데도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발생하니까 신의칙이라는 일반 원칙을 두면서 그때그때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 보겠다. 일단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이거 절대 우선입니다. 일단 이건 우선.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법리들로 규율해 보겠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보자. 그러니까 표현이 나왔다는 것만 유념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법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이란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임금 지급 관련해서. 자, 그게 동글뱅이 1번에 있습니다. 이미 기출됐던 강행 규정 위반 무효자 스스로 무효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할 수 있는 거 신의칙 위배될 수 없지만 합법성을 희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이 작동되어 무효주장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런 표현이 동글뱅이 1번에 있었으니까 이 표현 그대로 나오면 헌법에서는 기출이 됐죠. 조세관행 관련해가지고 사법시험이든 해가지고 조세법률주의 관련돼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헌법 공부하시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셨을 겁니다. 판례 04번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지도 원리를 봤다면 권리 변동 주체로서 자연인은 판례가 없네요. 조문이겠죠? 제한 능력자 관련 조문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법인. 자, 법인. 자, 판례 5번은 이미 기출이 변시랑 사법시험에 됐으니까 법원 행시는 이제 유력이겠네요. 법원 행시는 유력. 자, 확인해 볼까요? 63조 임시사 선임입니다. 임시사 선임. 자, 기출이 됐던 문장은 변시든 사실은 다 동글뱅이 1번. 민법 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요게 동글뱅이 1번이고, 교수님들 모의고사에서는 동글뱅이 2번. 요게 자주 출제제죠, 자주. 여기서 요건 분서를 다 했는데,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에는 세 번째 줄, 얘 보세요. 채권자. 얘가 특이한 거죠.
왜냐면 법인과 관련된 거니까 이사는 알겠어. 그 법인의 사원도 알겠어. 근데 그 법인의 채권자? 특이하죠? 채권자. 교수님들이 요거를 자주 내시더라고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은 포함되나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키워드, 이사체예요, 이사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니까, 결혼이 있는 경우니까 충분하게 밑에 줄 인원부족이죠, 인원부족. 전혀 없는 경우는 당연하거니와 인원수의 부족, 3명인데 1명 없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3, 4번입니다. 그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자격자들이 과연 누구냐? 원칙은 그 안에서 뽑는 거예요. 왜냐면 관련된 내용이 종교, 종단이었죠. 그러니까 종단의 신도 중에서 원칙적으로 뽑아보자. 그래야 충분히 분쟁 해결에 간소하다. 3번의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 부분사회 법리, 본질의 어긋남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겠다. 제3자를 뽑는 거. 단 4번 예외입니다. 예외. 두 번째 줄 보세요. 도저히 종단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종단 밖에서 찾아오셔야겠죠. 원칙, 동그라미 3번, 종단 내부, 신도, 4번,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예외. 예외. 요런 느낌 계속 살리셔야 돼요. 종교단체는 부분사회법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법원은 계속, 특히 국가기관은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거죠. 예외적 간섭. 자, 그 다음에 판례 6번은 또 출제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자, 요거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이거 법리를 다 마스터해야 이 판례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왜 기출 빈도가 높냐면 그 취지만 아시면 되죠. 우리 민법은 원래 시작은 요쪽이었는데 김중환 교수님이 총유 개념을 만드시면서 되게 특이하단 말이에요. 자, 실제 법상 다 똑같아요. 행위 볼까요? 보존행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조문에 있는 관리행위가 있을 수 있고, 처분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법으로는 작년에도 2차가 기출됐죠. 이거는 소송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각자 들어갈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이냐, 아니면 전원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냐. 요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1차 객관식에 맞춰서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유는 요거 있고요. 얘네들은 지분 과반수. 단독이죠. 얘네들은 전원이에요. 얘네들은 전원. 자, 근데 합유도 단독 있습니다. 근데 관리행위는 없고 처분행위 규정만 있죠. 전원인데 특별 규정 뒤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조합이 있죠. 706조 이미 기출이 됐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으면 얘가 할수 있다. 있는데 얘는 이거 규정이 없고요. 요거 정관이나 요걸로 갈아죠. 사촌결의. 보존행위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행위는 보존행위와 관리처분행위를 총유 개념에선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판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존행위든 관리처분행위든 이거 가리지 않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거나 고필공으로 들어가시라. 전원이 하라는 겁니다. 설령 보존행위여도 단독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 그대로 취지 따른 거예요. 총유 개념은 민법을 앞만 뜯어봤더니 공유와 합유와 달리 규정에 없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이것도 단독으로 할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지만 조문해석 법화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 취지를 오히려 살리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타당해요. 입법자들의 판단인 거죠. 왜 보존행위를 규정에 안 뒀을까? 대법관님들은 입법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래
이거 그러면 무조건 사원총회 거리 거쳐서 다 들어가자. 특이하죠? 지금 실체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사총결인데 보존행위로 들어가는 순간 소송행위를 들어가는 순간 보존행위조차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 이거 이해 못하시고 암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소송 들어가면 특이하죠. 설령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비법인사단 명의로 들어가는 거고 대표자 개인은 단독으로 소송 수행을 할수 없다. 특이한 겁니다. 동글뱅이 1번에 세 번째 줄 보존행위 키워드고요. 막줄에 종중청의 결의 키워드예요. 이게 이유인즉슨 소송행위라서 그래요. 소송행위. 민법 276조를 보면 관리처분행위만 사원총회 결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존행위 규정이 없죠. 그래서 기출빈 도수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에 판례 7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비법인사단 관련해서 14, 15, 16 변시에서 잘 나오는 이유는 요게 바로 요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시는 민사법이 종합적으로 객관식에 나오죠. 충분히 판례 07번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제가 피날레 모의고사에서 넣어드렸는데 왜요 문장이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법상 단체 종중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연 발생적 종족 단체니까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또 소송으로 들어가려면이죠. 실체법상 행위는 모르겠고 니들이 어쨌든 소송으로 들어오려면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줄 끝에. 상반되는 문장이 아닌 겁니다. 상반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네 번째 줄에서 찾아볼까요? 조직, 활동, 단체성. 여기만 키워드 두세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성립함에 있어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소송 행위를 들어가려면 외관상 어떤 단체로서의 조직은 필요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쓰고 있죠. 민사소송법은. 자, 그리고 그거 소송 요건이라는 점 따라서 사실신 변론종 결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작년 법원 행시 2차 민소법 기출이었죠. 당사자 적격이에요. 당사 적격 능력.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신 변론종 결실을 기준으로 판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란 게 참고란에 있나요? 작년 법원 행시 2차 민사소송법 기출.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락되다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성명 지적 의무 들어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소급하여 효력을 갖고 행위 시 추인, 그다음에 상고심에서 할수 있으며 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요놈이 변호사 시험 기출이었어요. 원래 무권대리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소송 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합니다. 절대적 소급표란 표현만 써두세요. 절대적 소급표. 이유는 딴거 없어요. 이거 안에 모든 내용이 싹다 끝나는 거죠. 소송 절차의 명확과 안정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급시켜서 소송 행위를 유효화시키겠다. 이 표현만 써두시면 됩니다. 소급표에 절대적 소급표 쓰신 다음에 논거는 소송 절차의 명확 안정.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판례 6번 임기 만료된 이사의 권한 관련해서 이미 기출이 됐던 오히려 동글뱅이 1번 문장이 중요하네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회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 위임 유사 관계. 그래서 세 번째 줄 691조 긴급 수행권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동글뱅이 2번. 두 번째 줄 끝에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이사로서 굳이 직무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 판례 09번 직무대행자와 선출된 후임자의 대표권.
자, 가처분 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 직무대행자 선임이죠. 직무대행자 선임.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 자, 후임자가 선출됐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문장이고요. 따라서 밑에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다. 요 법리를 알고 계시면 형법 관련돼서 자격모용 관련된 그 형법 판례 이해도가 빠르겠죠. 핵심 키워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자격모용 관련 형법 판례.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서 관련된 범죄 쫙 펼쳐보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10번은 또다시 한번 출제 유력 가능한. 요거 올해 법무사 16년도에 나와버렸어요. 법무사 16년도에. 아, 법무사는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충분히 사례형이 가능한데 법인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쟁점만 확인해볼까요? 요거 비법인 사단으로서 주택조합이 튀어나왔어요. 주택조합. X라고 하고요. 여기에 조합장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합장이 을에게 포괄 위임을 했고, 우리 을씨가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두 가지를 청구하겠죠? 우리의 병입장에서는 계약상 청구를 할 거고요. 요게 혹시라도 무효 나온다면 35조1항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청구를 할 거예요. 시스템은 항상 계약 먼저, 그 다음에 불법행위입니다. 요게 유효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 요거를 동시에 청구하거나 후에 병합하면 요게 그 유명한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적 병합. 요거는 2차 민소법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근데 청구 시스템은 요렇게 들어간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랬을 경우, 요건 날라갔습니다. 그게 똥글뱅이 1번이에요. 계약의 유효 여부죠. 목차를 잡으시면 똥글뱅이 1번. 자,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하나 나왔고요.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총회 나왔고,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핵심 키워드 특정행위 대리입니다. 특정행위 대리.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입니다. 포괄 위임 금지. 특이하죠? 분명히 어라? 법인 파트에서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대표 기관과의 관계는 위임 유사 관계라 그랬는데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위임 계약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지 않아? 근데 법인은 막아뒀죠. 또 포괄 위임 금지를. 취지 아셔야 돼요. 취지. 왜 막았는지. 일단 원칙은 당연히 위임 계약에서는 포괄 위임이 돼요. 근데 법인에서는 단체법적 성질이 강하죠.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내지는 대표 기관이 장난치니까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규범조화적 해석 조문 들어간 겁니다. 야, 포괄 위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 막줄에 있네요.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그 대행행위, 법률행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효. 계약은 무효. 무효 나왔네요. 미치지 않는다니까 땅 따따따 무효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무효. 자, 문제는 동글뱅이 2번입니다. 직접 보셔야죠. 동글뱅이 2번. 나와라 나와라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 키워드 가볼까요? 명칭, 직위, 등기, 불문, 실질, 사실, 대표, 집행.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명칭, 직위, 등기, 불문, 실질, 사실, 집행. 요렇게. 그리고 요거 혹시라도 그 기출 하나 기억나세요? 관련 기출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간간이 간간이는 아니죠. 가끔. 똑같은 표현이네요.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 중에 요거는 안 들어간다는 판례가 있죠. 모든 교수님.
그러니까 주주 관련된 이익이 침해된 경우 간접적 손해죠. 간접적 손해. 요거는 포함 안 된다. 아이고. 35조 1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손해는 간접적 이익은 포함 안 된다. 바로 요거였습니다. 요 문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이게 상법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등기직을 보시는 분들은 상법 2차 회사법이 들어가요. 그랬을 경우 요 관련된 문장이 꼭 상법 회사법 대표기관의 전단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에. 그러니까 요거는 교수님들이 내시더라고요. 왜 내는지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 등기직 분들이 상법 2차 회사법을 보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에서 말하는 건 간접적 손해는 안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 정도만. 그래서 판례 공부는 최신 판례는 공부할 때 기존 기출까지 꼭다 뽑아 오셔야 돼요. 그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 그다음에 판례 11번.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재산의 출연 가부 안 돼요. 예, 결론 끝. 이유인즉슨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련됐죠.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 그걸 조건부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본질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줄 요걸로 끝내버릴까요? 기본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 따라서 세 번째 줄 부관이죠. 조건기한 부담을 붙이는 거안 됨. 안 됨. 그게 동글뱅이 2번 명의신탁으로 출연하는 것조차도 효력 없음. 요렇게 확인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내용을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 재단법인의 본질은 재산이구나, 재산. 근데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게 재단법인 본질에 맞구나. 근데 거기에 어떤 부관을 붙이거나 명의신탁 같은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면 기본 재산이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죠. 조건 성취가 안 되면 뺏겨요. 그러면 부담, 이행을 못하면 뺏깁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죠.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판례 12번은 출제가 유력한 사법시험 15년도 기출이니까 직접 확인하실까요? 법원 행시가 사랑하는 종중지문입니다. 요거는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유인즉슨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니까 순수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목적 기능 면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어디서 차이가 있나요? 성립의 면에서 차이가 있죠. 종중 유사 단체는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치는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어떻게 성립한다고요? 자연 발생적 종속 단체. 아, 성립의 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지구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꼬아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종중 유사 단체는 인위적 조직 행위를 거치니까 이건 순수한 비법인 사단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남성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거 괜찮다. 자, 근데 판례 13번은 출제 유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관련 판례도 요게 이미 기출됐죠. 법인격 남용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구제 방안으로서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 동일 신설 회사 설립 옆에다가 사회 설립이라는 네 글자를 써두세요. 다시 한번 상법 등기직 보시는 분들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우리 채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회사 모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위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쟁점 파트 신의칙. 그다음에 법인에서 두 번째 파트 바로 요놈이네. 기존 회사 채권자는 위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요거 관련 기출이 06년인가 07년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릴까요? 관련 회사가 아니네요.
자, A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B회사가 사회 설립됐는데, A회사의 기존 채권자가 A회사를 상대로 소재기에서 승소 판결 받고, 기판약과 집행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A회사는 당연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채권자께서 요 기판약과 집행력을 가지고 요 분한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 돼요. 자, 이미 기출입니다.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요런 판례가 나와준 거죠. 나 그럼 어떻게? 야, 다시 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따라서 안 되니까 B회사 상대로 또소 제기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신 판례가. 지금 오히려 요 문구도 중요하긴 한데 기존의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완전 달라.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몸으로 볼수 있다고 하죠. 실체법상. 실질적으로는 이거 결국은 한 몸이야. 법인격 남용이야. 니들 한 몸이란 말이야. 근데 소송과 집행은 또 완전 달라요. 끊어주셔야 돼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는 완전 다릅니다. 이유인즉슨 집행 권한을 예명의로 취득하겠죠. 예명의로 취득하는데 얘한테 들어가 버리면 얘는 무슨 죄예요? 채무자가 아닌데. 이 친구는 이제 청구 이해소 등을 제기를 해버리겠죠. 나는 채무자가 아니야. 오히려 제3자 이해소겠네요. 내 회사 걸로 들어가면 안 돼.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는 실체법상 행위와는 다르다. 실체법상 법인격을 남용시켜서 한 몸으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소송 기판력과 집행력은 요놈한테 미치지 않으니까 너 다시 별소재기에서 들어가라. 판례도 그렇다고 하고 있다. 출제 유력입니다. 관련 기출이 있어요. 자, 그럼 판례 14번은 봤더니 법원 행시 이미 기출이죠.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해 볼까요? 동글뱅 1번 처분 개념 알아두시는 양도 물권 설정. 그래서 밑에 사용권 부여, 임대는 밑에 관리 행위. 관리 행위. 자, 문제는 동글뱅이 2번. 볼드 처리 바로 갈까요? 종중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다. 자, 곧바로 처분 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 관리 권한에 기하여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효할 여지가 있다. 나오면 이제 요쪽이겠죠? 동글뱅이 2번. 관리 행위지만 유효할 여지가 있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교수님들이 해석하기에 요 관리 행위가 아마 성상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 관리 행위였던 거예요. 민법 118조를 보면요, 우리의 대리인 대표도 그대로 준용하잖아요. 보존과 관리는 단독으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보존과 단독으로 할 수. 보존과 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붙죠. 성상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요 기본기가 녹아들어가 있는 판례라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굳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요렇게는 충분히 해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1차 객관식 용으로는 관리 행위지만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유효할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지가 꼭 유효, 꼭 무효가 아니라 이래저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판례 15번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학교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정식인사와 동일권한이나 학교법인은 항상 특이하게 통상업무, 학교법인 통상업무 요 정도. 그러면 판례 14번 요게 법무사 15년도 기출이었어요. 법무사 15년도 기출.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판례 16번. 자,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의 해임 가부. 요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표 기관과 법인 사이는 위임이라 그랬어요. 위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위임은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작동되죠? 법인은 정관이라는 자치법규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첫 번째 줄 위임 유사관계 밑에 줄 언제든지 해지 가능. 그러니까 요거 조문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 위임이 나온다면 요 조문이겠죠.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임 해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아요. 단,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요거 역대 기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689조가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해지는 무조건 가능해요. 해지는 무조건 가능한데 손해배상 의무만 부담하는 겁니다. 관련 최신 판례가 나왔죠. 16년 관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찍히는 문장이에요. 조문 자체가 찍히는 문장. 다시 한번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해지는 진짜 그렇게 나오면 어렵죠.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큰일 납니다. 해지 자체는 가능. 자, 근데 문제는 똥글뱅이 2번 정관은 자치 법규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 해석 문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의 해석 문제죠. 자치 법규라 그래서 자치 법규. 그 얘기인즉슨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우선 작동되는 바 거기에 해임 사유 관한 규정이 있으면 요것만 가지고 해임할 수 있을 뿐 다른 걸로는 해임할 수 없다. 기억 꼭 해두시고 그다음에 17번 요거는 올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 요거는 제가 뒤에 무효 파트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같이 해드릴게요. 같이 관련 무효 이렇게 딱 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쟁점 3번. 법률행위 목적. 지금 제 주소를 안 찾아드리고 있는데, 크게 우리 수험생분들 상관없겠죠? 여기는 지금 판례가 없고요. 여기는 판례가 있었어요. 지도원리 판례 등장. 그리고 나서, 자연인은 없었고요. 여기 지금 판례가 주로 장창 있죠. 그리고 이제 객체도 판례가 있는지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목적 들어왔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 표시. 지금 우리 요쪽 단계예요, 목적.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의 적법성, 타당성. 자, 판례 18번은 요거 이미 기존에 있던 법리,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의 법리에 오른쪽에 그냥 바로 써버리세요. 일부 무효 법리가 작동된다는 거. 일부 무효 법리 적용. 요거는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던 법리죠. 그게 그냥 요 관련 임대주택법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강행규정. 그 마지막 번째 줄만 확인해 볼까요? 분양전환 가격으로 체결한 분양의 그 한도 내에서 요런 표현. 그 한도 내에서. 요거 원래 A급 문장이 위임에 있죠. 위임에. 변호사 보수 약정을 했는데, 그거 너무나도 과도하다. 그 초과되는 부분이 하나의 무효다. 그 관련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임. 아, 요거 관련 위임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위임이 올해는 찍히겠구나. 그러니까 판례 18번은, 맞아. 강행규정 위반 무효도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돼. 그 느낌만 살리시고. 자, 그다음에 판례 19번은 15년 7월 20자 판례였죠. 그래서 법원 행시에 작년에 못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나올 거예요. 출제 유력. 근데 내용이 간단해요.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 이제는 103조 위반 무효이다. 장래요라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똥글뱅이 1번에 아 이제는 무효. 단 넘어가셔서 똥글뱅이 3번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는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장래효구나. 원래 판례는 소급효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헌법에서 공부하셨죠? 예, 없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밑에 빈 공간 있잖아요. 요거랑만 지금 방금 막 말씀드린 거죠. 요거랑만. 요렇게만 딱 써두시고, 아, 16년 관련 최신 판례가 위임에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겁니다. 요거랑 비교 유의하셔야 돼요. 형사사건은 전체가 무효 나온 거고요. 맞죠? 전체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전체 무효가 나왔는데, 민사사건은 판례가 여전히 요거 법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논거를 신의칙.
즉,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돌리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로 돌리는 거니까 전체 무효 아니라는 겁니다. 요런 법리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출도 계속되고 있죠. 전체 무효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어떤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요런 판례가 나오면 교수님들이 그냥 꼬박꼬박 친절하게 부지런하게 내주고 계시는 거죠. 관련 심리에 나왔으니까 형사 사건이랑 비교 유의를 하자. 오히려 103조에서 요 문장이 다시 한번 끄집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거는 꼭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판례 20번은 요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를 부수하는 종된 행위도 낄 수가 있어요. 즉 주된 행위에 종된 행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랑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행위가 103조 위반 무효라면, 즉 주된 행위가 무효라면 그 부수하는 종된 행위 역시 무효이다입니다. 무효이다. 원칙 판례가 다시 한번 나온 것뿐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법 관련 강행 규정 두 번째 줄, 사법적 효력 부정, 이에 부수하는 다섯 번째 줄, 반환 약정이죠. 소송 비용 반환 약정. 요것도 막줄 무효. 주된 행위 무효니까 종된 행위 무효. 여기서 유의할 게 뭔가요? 일부 무효 법리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일부 무효 법리가 아니었어요. 막줄에 보세요. 요 표현.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주된 행위의 부수에서 들어간 종된 행위니까 함께 무효. 원칙 판례입니다. 원칙 판례. 그러니까 일부 무효 법리가 들어간 사안들은 꼬박꼬박 암기를 하셔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련 판례를 이제 우리 명의신탁에서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요거 나온 김에 그냥 미리 한번 정리를 같이 해버릴까요? 잊어먹기 전에 해버려야 되거든요. 잊어먹기 전에. 아니, 그러면 이거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례가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죠. 어떤 표현을 여기 두 개서 썼냐면 불법 원인급여 후, 명의신탁 후 요런 표현을 써버렸어요. 요 표현 들어가셔야 됩니다. 별개 계약이란 표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요런 표현을 썼어요. 요런 표현을 썼어요. 기존 채권 가름 약정. 요런 표현을 쓰면 요거는 완전 별개 행위죠. 부수된 종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고 이미 기출이 다 됐습니다. 뒤에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원칙 법리 판례 20번 그거에 반대되는 거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기출 다 됐어요. 원래 불법 원인급여도 반환 약정 종된 행위니까 무효죠. 그럼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원칙 반환 약정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원칙 올해 사법시험 기출이네요. 명의신탁을 하면서 그 신탁된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한 거죠. 이것도 무효. 야, 그 명의신탁에 부수된 종된 행위잖아. 가등기도 무효. 근데 그런 표현 말고 요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입니다. 요런 표현이 나왔다. 지금 기출이 안된게 없어요. 다 됐어요, 기출. 가등기 설정 올해 사법시험 기출. 그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반환 약정은 이미 사법시험 기타 등등 싹다 기출. 그리고 요 표현 다 기출. 요 표현. 그러니까 항상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원칙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그럼 종된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보려면 어떤 표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후, 별개, 가름. 이 표현을 제가 뒤에서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례 20번. 요건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길게요. 법무사 16년 기출, 적극 가담이죠. 자, 근데 판례 22번은 이거는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22번은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사례형도 유력이죠. 왜냐하면 제가 참고란으로 넣어드렸어요. 요거 판례를 이해하려면 요 참고사안이 꼭 필요하죠. 자, 보세요. 동일 1번.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여 배임행위 전과정에 관여한 등 배임행위 적극가담했다. 반사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해당할 무효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행사기간 제한도 없다. 오지랖을 미친 듯이 넓히셔도 된다. 행사기간 제한 없다까지도 써버리세요. 밑에다가.
자, 문제는 동글뱅이 2번. 그 친구가 103조 위반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어요. 원인 무효 등기죠. 대표적인 원인 무효 등기예요. 등기 원인이 없죠. 근데 불구하고 그러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물청. 그럼 우리의 상대방의 항변 권한으로서 103조 위반 무효를 주장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생각나시죠? 예저예. 당연히 얘가 일단 생각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항변할 수 있고, 내가 너의 등기를 말소해버리겠어?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하겠어. 자, 근데 문제는 요 참고사항입니다. 요 판례 실익이 이제 요 1980년 판례 때문에 엄청난 실익이 높아졌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갑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이를 인도받은 후 재임의수인입니다. 엑스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차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병이 갑의 매매 계약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교사 유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어떻게 등기를 먹었는지 보세요. 국가 공권력을 등에 업었죠. 아하, 나는 그냥 등기한 게 아니야. 국가 공권력을 등에 업어서 기판력과 공신력, 공정력 싹다 받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확정 판결로 등기를 경유했기 때문에 을은 뭐가 안 된다?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이유인즉슨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요것만 써주세요. 모순 관계 딱 걸렸죠?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모순이에요, 서로. 이전과 말소는 서로 모순 관계입니다. 모순 관계.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기각이에요, 기각. 청구는 기각. 그러니까 우리의 재임의수인이 어처구니없게도 기판력에 딱 걸려가지고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 못해요. 기각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물청을 행사하는 친구를 볼까요? 그러니까 재임의수인 병이 엑스토지 위에 존재하는 소유 건물의 철거 214조 건물 철거 청구 소송,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 피고 적격 통과, 그러면서 너의 등기는 무효라는 103조 항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모순된 게 아니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와 실체법상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완전 별개예요. 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안 되냐면 유효라서가 아니라 기판력에 저촉돼서 그렇다는 거고, 103조 위반 무효라는 사정은 여전히 변함없다. 저요 판례 보자마자 참고 판례 1980년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실제 사안도 요거랑 유사했죠. 작년 변호사 시험 사례형 20점짜리 기출이었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각.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모순관계. 즉, 잘해주세요. 출제 유력입니다. 출제 유력. 자, 그 다음에 판례 23번은 기출일 빈도가 조금 높았던 무효행위 전환이니까 된다. 이건 우리 수험생에게 맡길게요. 무효행위 전환 된다. 자, 근데 판례 24번 보세요. 미기출이죠? 출제 유력. 교수님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대법원이 굳이 중소기업 편을 안 들어준 게 아니고 은행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요. 원래 우리 대법원은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선악이라든지 불이익 내지는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항상 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계약 당시 대등적 지위에 있는 상황만을 봤어. 그러니까 굳이 요런 사안에서 달리 볼 수가 없이 원칙 그대로 동글뱅이 2번 계약 체결 당시로 갔단 말이에요. 이건 대법원 입장에선 당연하게 계속 계약 체결 당시를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글뱅이 2번을 진하게 보시면서 요거 먼저 출제 유력. 바꿔내면 후단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드라마도 모티브가 되고 그 드라마가 김명민 나왔던 개가천선인 것 같아요. 개가천선. 그 중소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났죠.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중소기업에게 일반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은행에게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불공정 법률행위. 그렇다고 할수 없다. 바꿔내면 후단입니다.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 한다로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동글뱅이 1번입니다. 후단이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이후의 사정은 채무불이행이든 기타 등등 그걸로 해결하시라.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자. 이행불이행의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자. 근데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어떤 약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런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를 우선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표시주의 절충설. 따라서 표시주의니까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 바. 자, 자연적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판례 15번, 25번. 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법률행위 문서입니다.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거 그대로 존재 키워드, 내용 키워드, 인정. 존재 키워드, 인정 키워드. 그다음에 참고란에서 눈으로만 보세요, 요거는. 아, 요거를 이제 일치 합격하면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공부를 하겠구나. 느낌 살리시고. 그러니까 어라 내도장이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라 내도장이네. 형식적 증거력과 실적 증거력이 발생이죠. 자, 그리고 똥글뱅이 2번 표현은 워낙 유명한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신칙으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예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을 기한다. 요거 관련 기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오늘 두 타임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큐를 간간이 몇 개씩 해드릴게요. 대답하시는 분,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 판례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숙성을 많이 타시니까. 여기 있죠, 요거죠. 여기 있죠, 특정 채무. 해지 불가죠. 금부 중에서의 특정 채무. 계속적 보증입니다. 해지 불가하니까 책임 제한 해보겠다. 근데 요거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거니까 극히 신중 들어가겠다. 요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미 계약서에 채무가 특정돼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해지를 못하는데 책임을 제한해보는 게 어떻겠니? 근데 극히 신중하게 들어갔다. 요게 기출이에요. 기출은. 그러니까 일반론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관련 기출 뽑아내시는 거. 요게 기출인 것 같다. 그리고 본것 같죠? 예, 본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판례 26번은 기존에 있던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서 동글뱅이 2번 허무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 그대로 적용된다니까 요거는 2차형입니다. 2차형. 2차형. 동글뱅이 1번 2차형 문제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맡길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죠. 예금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으니까 확인만 직접 할게요. 원칙은 명의자인데 동글뱅이 2번 출연자로 보려면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볼드 갈게요.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회사의 합치, 극히 예외적인 표현을 또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금계약서를 깨트려 버려야 되죠. 예금계약서에는 지금 명의인으로 명의인 딱 명의가 사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뒤집어야 돼. 문서에, 처분 문서라는 예금 계약서의 실적 증거력을 뒤집어야 돼. 극히 예외적인 경우. 똑같은 표현 또 나왔어요. 항상 느낌 살리시고. 그럼 이제 진위를 파악했으니까 객관적인 서면을 깨트려야 되겠죠. 이제 진위 파악됐으니까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서면 깨트려야 돼요. 그게 바로 똥글뱅이 2번과 똥글뱅이 3번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나 적법한 것으로 보호, 그 다음에 3번에 두 번째 줄, 예금 반환 청구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들 사이 내부적 법률 관계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거래를 처리했다면 적법 보호된다. 네, 중요한 표현이네요, 중요한 표현. 나오면 이제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판례 28번도 마찬가지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니까.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는 반드시 잘 알아주셔야 돼요. 채권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확정, 물권법에서는 소유권자 확정. 요두 가지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2차에서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잠깐 쉴까요? 흠 있는 의사표시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